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남수 연구위원 모시고 VTGM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영문은 영어로 쓰셨어야 했으면 좋은데 네. 한글로 해놓으니까 네, VTGMP.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 VTGMP라는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화장품하고 라미네이팅이라고 하는 뭐 2차전지라든가 화장품의 특수 필름들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럼 지금 그 커버하고 있는 업종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네, 미디어 엔터 제가 레저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 이 그렇죠. 회사가 이제 특수하게 올해부터 엔터 비즈니스를 추가해서 향후에 아, 중국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메틱이나 이쪽이 아니고? 네, 그것들을 아, 이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로 깔고 엔터 비즈니스를 훨씬 더 키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VTGMP가 기존에 어떤 모습을 걸어왔는지를 제가 먼저 장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 VTGMP라는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65%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미네이팅 필름이란 쪽에서 한 30% 그리고 물류 등에서 한 6%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카 라인이라고 해서 호랑이 병풀 추출물 이쪽 라인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 VTGMP라는 회사가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가 향후에 이제 앞으로 설명 들이 케이블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엔터 비즈니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중국향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굉장히 든든해야 되고 중국 내에서 매출이 탄탄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VTGMP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매출을 중국에서 거의 대다수를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어떤 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지 못해서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취약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코스메틱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VTGMP가 케이블리를 통해서 펼치는 사업에도 한번 우리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살펴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향후에 이제 중국향 그리고 중국에서 특히나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커머스를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면 중국에 있는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거의 감소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그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중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이런 거대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를 다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그 규모는 연평균 한 5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보다도 훨씬 높고요. 그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중국은 왕홍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그 왕홍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이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 관여도란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바라봤을 때 나와 굉장히 밀접하게 느끼는 종목이 제품이다 라고 해서 바로바로 구매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대 유통망을 세워서 일일이 배송을 하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전자상거래 분야를 굉장히 가속화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 VTGMP가 왕홍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다수의 도매상을 유통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선 도시, 대도시부터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데요. VTGMP는 거기서 생기는 어떤 재고라든가 이런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독 총판 회사를 통해서 일단 SNS 마케팅을 통해서 받은 선주문 물량이라든가 신뢰도가 높은 데에서만 생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VTGMP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다른 우리 국내 화장품 기업들하고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중국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네. 이제 케이블리 네, 요 저기 그 사업은
어떤 네. 사업인가요? 그래서 VTGMP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이나 라미네이팅 필름 이외에 엔터 산업을 겸비한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케이블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제 51%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케이블리가 앞으로 펼쳐질 중국에서 사업을 할 주력적인 네 가지 사업 부문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류 스타, 우리 케이팝 스타라든가 어떤 탑 배우들을 동반한 기획 프로젝트, 공연 및 뭐 행사, 팬사회 등 화보집 등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타들과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굿즈라든가 제품 제작을,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왕홍들을,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PB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그 패션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있는 디자이너분들을 섭외를 해서 한류와 커머스 매칭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에 보다는 훨씬 차별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 얼마만큼 마케팅이라든가 매출을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인데요. 이 VTGMP가 케이블리를 통해서 지금 장표해 보시는 회사들과 지금 다각도로 사업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중국에서 그 게임을 그 퍼블리싱하고 있는 네디즈라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틱톡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SNS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로드시키는 플랫폼이고요. IG는 넷플릭스처럼 어떤 컨텐츠들을 보내고 있는 OTT인데요. 이런 파트들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은 왕이그룹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스타굿즈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PB 브랜드들이 이런 데 노출이 될 예정이고요. 틱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를 통한 PB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틱톡에서 피처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뭐 앱스토어에서 피처드가 되면은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가장 뭐 잘 팔린다거나 홍보를 해줄 만한 제품이 등록이 되면 이제 틱톡에서 그런 모습들로 사업이 전개가 될 거고, I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가감 없이, 저희가 이제 BTS가 성공했던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 스타들의 어떤 백스테이지에 있던 모습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까지 스트리밍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장표에는 없지만 그 중국 공연과 관련해서 프리고스라는 회사와 또 이 케이블리가 긴밀하게 사업 제휴를 했습니다. 프리고스라는 회사는 중국 최대 공연 기획사이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연예 기획사들도 특히나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 프리고스를 통해서 중국에 전국 투어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충분히 사업적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가속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잠시 뒤에 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개최됐는데 금리를 동결했군요. 1.25% 유지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주열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나중에 속보를 통해서 오겠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내리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는데 금리까지 내려놓으면 외환시장이 조금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속보를 나온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그 VGMP의 주가를 보니까 네네.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쭉 예. 흘러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기 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장 진출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주가는 먼저 가는데 실적이 안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VTGM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부분이 굉장히 견조하고요. 올해 두 개의 라인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중국 총판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선주문을 받은 지금 계획이 짜져 있고요. 그 선주문을 통해서 아마 올해 나오는 두 개의 신제품 라인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로 베이스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사가 나가고 있는 그 중국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그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6월 정도쯤에 하이난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지난주에 이 엔터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엔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더욱더 가속화,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올해 저희 회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VTGMP의 성장성은 대략적으로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2,2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좀 보고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중국 사업이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크게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 목표 주가 15,000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타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비즈니스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코로나19가 빨리 좀 안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 중국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